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마감된 증시의 정리는 한투증권 벤큐스의 박재용 차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했는데 그때 월요일은 제가 안 나왔고 안 나오는 날이니까. 네, 그래서 조금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오르긴 올랐는데 좀 썰렁하게 오른 날이죠 오늘이. 전강후 약이었습니다. 뭐 예. 주말 동안에 미국에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예. 미국 주가도 엄청 오르고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됐다 V자형 예. 반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을 했는데. 텐데 했고 지수도 거기에 맞게 올랐습니다. 오늘 예. 2100선을 바로 확 뛰어넘으면서 예. 2215포인트에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주가가 이제 줄줄줄줄 하락하면서 뭐 6포인트 마이너스 때까지 갔었는데 예. 마이너스로 끝나진 않았고 코스피 지수는 2포인트 상승. 예. 어쨌든 올랐는데. 어쨌든 오르긴 했습니다. 기대 감안하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2포인트 상승해서 이제 2184포인트에 장을 마쳤고. 예. 근데 최근에 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부담감이 없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예. 수급 자체도 외국인은 뭐 좀 매도 예. 1000억 정도 매도였고 기관이 2400억. 최근에 저번 주 시장의 수급을 본다라고 한다면 금융 투자를 비롯한 기관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기관이 2000억 넘게 매도를 네. 하면서 연기금이 오늘 뭐 2000억 정도 팔았거든요. 예. 금융 투자도 1000억 정도 팔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 코스피 상승을 조금 제약하는 요인이 삼성전자가 좀 빠진 것도 지수를 제약하는 삼성전자 빠진 거에 비하면 플러스 났다는 것도 사실 조금 이례적이긴 하네요. 그렇죠. 오늘 상승 종목수는 440 종목입니다. 예. 지수가 2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종목수가 440 종목, 하락 종목수가 390 종목. 그러니까 예. 상승 종목수는 좀 더 많았거든요. 예.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는데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예. 이제 삼성그룹이 호소문 발표를 하면서 예. 우리 그냥 일하게 좀 놔둬주세요. 그래서 이게 그건 이제 대체로 이 그 법 쪽의 분위기가 구속영장 청구하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삼성그룹에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예? 미리 언론 예. 플레이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예. 이거 판단을 국민에게 맡겨주세요. 언제 결정됩니까? 오늘 밤? 오늘 밤일 가능성이 오늘 이제 들어갔으니까 예. 또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밤 내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 삼성전자 투심에서는 좀 좋지 못했었고요. 예.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를 저번 달 초에 이제 파운드리 투자를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최근에 뭐 낸드 또 네, 낸드 쪽 낸드 쪽에 또 8조 투자를 한다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왕 회장님이 예. 계시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일 앞에 나서서 결정 같은 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하니까 예. 그 시점이 이제 앞으로 투자 시점이 딜레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삼성그룹 쪽에서는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이게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삼성물산이나 이런 쪽도 사실 타격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그래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약세인 거 봤고 그 나머지 뭐 삼성바이오랜, 삼성물산 뭐 이런 것들은 동반 약세였습니까? 오늘 삼성물산은요 예. 1.3%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예. 1.3% 올랐고 물론 이제 음봉이긴 하나 바이오는 어땠어요? 삼성바이오는 0.1%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보합이라고 보고. 네, 보합. 장중에는 삼성전자 마이너스. 빠지고 삼성물산 오르고 삼성바이오니까 뭐 똔똔이네. 네, 크게 뭐 영향을 이제 시간이 꽤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로부터 보통 이제 한 3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 이게 뭐 그때처럼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이 워낙에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잊었고 예. 최근에 삼성전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거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올 작년 사실은 뭐 이 그 지금까지의 예로 보면 뭐 다른 그룹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최고 경영자나 최대 주주의 어떤 그 사법 처리가 주가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더군요. 보니까 왜냐하면 그럴수록에 더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거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예외들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만은 오늘은 어쨌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주력 계열사들의 주가는 그냥 뉴트럴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크게 뭐 영향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오늘 뭐 또 이슈가 있었던 거는요. 뭐 남북 관계 연락이 안 된다. 저번 주였죠. 예. 그 북한으로 삐라 보내는 것 때문에 예. 이제 김여정 그 노동부 부부장인가요? 그렇죠. 뭐 김여정이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남북 그 연락 두절이 됐다. 남북 연락 사무소가 있는데 예. 개소 후에 첫 연락 두절이었다라고 하네요. 예. 그런데 이건 또 해프닝으로 끝난 게 오늘 장중에는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네. 또 오후에 연락이 됐다라고 하네요. 예. 연락이 됐대요. 다시. 예. 그래서 뭐 오늘 장중에는 이게 또 이제 대북 관련주의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내일은 또 반대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의 5월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 수출은 뭐 조금 빠지고 수입이 많이 감소했다고 그래요? 일단 이게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중국이 어디로 어떻게 수출을 하느냐 이 부분도 왜냐하면 우리가 중간재를 이제 납품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선진국의 수요가 살아나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중국은 제조 PMI나 이런 건 V자형 반등 기록을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살아나지 못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면 이제 장기간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의 수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봐야 되는데 일본, 미국, 대만, EU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뭐 예. 이거를 예. 네, 거꾸로 해석을 하면 예. 걔들이 물건을 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공장이 다시 이제 재개가 되면서 아니면 셧다운이 풀리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수요도 괜찮아지고 있다. 선진국의 예. 수요 개선 신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중국의 5월 수입 지표는 둔화됐는데 이게 이거 가지고 미중 갈등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수입이 둔화되긴 했는데 어느 쪽에서 둔화됐냐면 에너지랑 제조품 여기서 둔화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이 굉장히 중요시하는 농산물. 예. 농산물은 지금 수입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실적이 안 좋다고 뭐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면 지난주인가 갈등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농산품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미국에 셰일오일을 수입을 하는데 국제유가가 뭐 60불에서 20불대 이렇게 떨어지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고 이제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 농산품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미중 간에 이제 중국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예. 어제 이제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몇 주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뭐 중국 이제 중국의 수입 큰 총량은 가격 때문에 이제 하락하고 있는 건 맞는데 예.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아마 농산품을 겨냥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재선에 되기 위해서는 미국 농민들을 배제하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농산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 예. 그다음에 미국, 일본, 대만, 유럽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전하고는 다르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거의 독점하는 그런 주식들을 많이 샀다라는 보도도 있고 그런데 개인의 유동성도 이 정도 되면 목에 찬 거 아닌가? 그렇죠. 뭐 그런 보도가 나왔다고요. 일단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주력은 개인이 네. 주력을 하고 있고 지금 채팅창에서도 외국인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팔까 예. 이런 얘기 뭐 얼마나 가지고 있길래 계속 팔까 요거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8년까지 미국의 자금이 73조를 매수했습니다. 우리나라 예. 시장을 예. 그리고 작년 3분기부터 지금까지 18조를 팔았거든요. 그러면 대충 한 5분의 1 판 거네요. 그죠? 산술적으로 보면 예. 산술적으로 보면 아직 팔 게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팔 수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네. 개인이 얼마나 사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또 시장은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조금 이제 개인의 유동성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 예. 우리가 뭐 개인 자금 이야기할 때 뭐 CMA, MMF 이런 것들은 사실 주식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고 예.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현금은 CMA에 들어가 있거든요. 수시입주금. 현금 엄청 많은 거죠. 모든 현금. 그러니까. 모든 현금은 뭐 이런 다르게 보이는데. 내 키는 2m쯤 안 돼. 뭐 이거랑 비슷한 얘기. 뭐 얼마가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예. 왜냐하면 수시로 쓸 거는 CMA에 넣어놓는 거고 MMF에 넣어놓는 거니까 예.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에 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좀 좀 과장된 표현이고. 고객 예탁금만 본다라고 한다면 고객 예탁금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주식 계좌에 예. 주식 계좌에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가지고 그렇죠. 있는 거. 네. 그 돈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에 들어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돈이다라고 보면 예. 실질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다. 예. 실질 고객 예탁금은 고객 예탁금에서 미수금과 신용융자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죠. 어차피 미수금 갚아야 되는 거고 예. 신용융자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빼고 예. 실질 고객 예탁금이 이번 주에 최근 들어서 감소하고 있고 이제 유동성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예. 전체 시가총액의 이 유동성, 뭐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고객 예탁금과 이제 펀드에 들어오는 자금, 예. 이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한지에 따라서 시장 색깔이 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최근에 유동성 시가총액 비중이 2월 하순, 그러니까 우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예. 그러면서 개인자금이 막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 시점까지 하락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아, 예. 주가는 엄청 오르면서 시가총액은 올라갔는데 아 그렇구나. 유동성은 예. 뭐 실질 고객 예탁금은 어느 정도 증가하고 그러니까 분모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분모도 많이 늘었고 분자도 우리가 실질 예탁금은 늘어났는데 네. 고객의 펀드 투자하는 자금이 감소했습니다. 예. 펀드에서 환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개인 자금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유지주머니에서 빼서 이쪽으로 들어온 거를 이쪽 들어온 것만 예탁금만 많이 늘어났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펀드에선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모든 3호든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해갖고 이제 예탁금으로 넘어온 것까지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유동성은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늘어나면서 예. 이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동성 장세가 조금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얘기는 외국인이 이제 순매수로 확 전환하지 않으면 약간 간당간당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개인이 돈을 영원히 끌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외국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야, 니들도 좀 해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처럼 이제 외국인이 좀 파니까 그래도 플러스 나긴 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파는 날 받고 외국인이 사는 날은 과감하게 던지기도 하는데 미국의 여론조사가 바이든이 비교적 큰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 이긴다고 나왔네요. 이게 금융시장의 악재입니다. 네. 뭐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많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뭐 세금 다 감면해주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데 여론조사에서 최근 바이든 지지율이 50%를 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아마 흑인 뭐 치비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과거에 힐러리 클린턴은 한 번도 넘지 못한 지지율이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라고 해서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클린턴도 힐러리 클린턴도 지지율 면에서는 앞섰어요. 네. 2016년도에 네. 그런데 결국은 주요 경합 지역을 못 따내면서 패배를 한 거거든요. 예. 우리랑 선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승자 독식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 바이든은 50%를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서 막 넘어서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코로나 19 사태 이런 것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이제 MBC에서 방송이 그 여론조사 한 거에 MBC 방송에서 여론조사 한 거에 응답자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바이든을 지지를 하냐 그러니까 응답자의 55%는 타협할 줄 알고 여론을 중시하는 대통령을 원한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미국인 5명 중에 4명이 현 상황이 통제불능 out of control 네. 이라고 느낀다. 예. 뭐 이게 뭐 그 흑인 시위라든지 예. 무역 전쟁, 코로나 이런 예. 것들을 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웃에서 계속 시위도 하고 또 뭐 이웃에 확진자 이렇게 많이 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민심이 좋겠어요? 이거는 뭐 사실 정책상 문제이기도 한데 또 걱정되는 게 트럼프 지지하는 코커스에서 예.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아니 왜냐하면 아,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 이 대선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바이든은 예.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 트럼프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마스크를 예. 안 쓰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 트럼프를 보고 바이러스가 간 게 아니라 예.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현상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뭐 폐쇄로 간다 예. 경제를 이렇게 예. 되면 트럼프를 찍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은 상황에 처하면. 근데 어쨌든 뭐 미국 사람들한테 1200불씩 딱딱 꽂아주고 해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하이 트럼프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미국도 1200불씩 준 효과가 좀 나오는 모양이죠? 지금 뭐 사실 업종이 막 여러 가지 업종 찾기 어디가 수혜를 볼 것이냐 경기가 네. 다시 살아나니까 지금 미국의 저축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1200불을 꽂아줬는데 예,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아니 뭐 안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쓸 수가 없었던 거죠. 예. 왜냐하면 셧다운이 되고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저축률은 극단적으로 올라오고 소비는 극단적으로 위축됐었는데 예. 만약에 경기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다시 이게 역전이 되겠죠. 극단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10% 미만이었는데 적중률이 예. 33%까지 올라갔으니까 통장에 돈 있으면 쓰고 싶은 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리고 몇 달간 특히 저소득층은 그렇죠. 그렇죠. 갇혀 있었고 예, 없어서 못 쓴 사람. 네. 그런데 이제 다시 나가게 하고 통장에 돈이 있다 보니까 그 저축률이 다시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소비 업종들이 굉장히 락다운에 침체됐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의류, 예. 레저, 예. 가구. IT 이런 쪽들이 반대로 하반기에는 좋을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우리도 뭐 사실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이미 미국 시장의 갭 이런 거 많이 올랐던데 많이 올랐죠 최근에 네. 최근에 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하반기에 실적까지 좋아진다라고 네. 한다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주가가 올랐는데도 약간 섭섭하다라는 건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기대가 그만큼 커져 있고 지금 현재의 심리적인 구간으로만 치면 굉장히 낙관적인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구나. 3월달이나 4월달만 하더라도 야 플러스 2포인트가 어디냐. 일단 올랐네 이런 분위기였는데 참 한 두어 달 동안에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주가만 조금 다른 모양새를 띠는 건지 참 격세지감을 좀 느끼게 하네요. 한투증권 벤키스의 박재영 차장과 시황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